자, 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자, 오늘 5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국토화 우리생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73쪽부터 76쪽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역의 무엇과 무엇에 따라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증가하고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잘 모르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울지 한번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 사진 무엇인가요? 자, 한 번씩 먹어봤던 것 같은데 어떤 음식입니까? 네, 그렇죠. 싱싱한 화로회입니다. 자, 우리 위에 있던 음식을 먹어본 적 있나요? 자, 언제? 어떻게 먹어보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회센터, 횟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시켜서 아니면 직접 싸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위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느 지역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해안지방과 내륙지방. 어느 지역에서 이 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 재료를. 네, 그렇죠. 해안 지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에 물고기를 통해서 고기를 잡아서 우리 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옛날에는 이 내륙 지방에서는 회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교통이 불편해서 생선을 옮기거나 물고기를 옮기거나 회를 옮길 때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에는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여름에는 보관할 수 있는 뭐가 없어서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렇게 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여기 공주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공주에서도 이렇게 회를 언제든지 식당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회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교통이 발달해서 이렇게 빠르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교통 발달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교과서 73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읽어줄 테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 지연이네 가족은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 안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서울과 부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던 지연이는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해졌다. 자,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였던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약 5시간이 걸렸다. 2004년 이후 고속열차가 등장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40분으로 전보다 훨씬 빠르게 두 지역을 오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73쪽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에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새마을호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도에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렇죠. 고속열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약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자, 그럼 기차 위에, 기차 말고 우리나라 교통수단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있죠. 자, 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뒷장 74쪽과 75쪽도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와 2018년의 교통도를 비교해보고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완공되면서 전 국토가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고, 2004년에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또, 항구의 수가 늘면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졌으며, 공항의 수도 늘어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자, 여기서 생활권은 통학, 통근 등 사람이 일상생활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75조. 오늘날에는 다양한 교통시설이 국토의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면서 지역 간 거리는 점점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자, 이렇게 74쪽과 75쪽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74쪽과 75쪽에 큰 지도가 하나씩 있는데, 자, 이 지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을 나타내는 교통 지도입니다. 자, 두 교통도, 왼쪽과 오른쪽, 두 교통도의 차이점, 무엇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 비해 오늘날 고속국도가 더 많고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또, 항구나 공항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통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980년대에 주로 발달한 교통,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1980년대에는 철도 교통이 발달했고, 또, 해상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속이 아니라 철도가 많고, 그리고 항구가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고속국도나 공항에 비해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980년대와 2018년 고속국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고속국도의 노선수가, 고속국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도시를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우리 좀더 자세히 넘어가서, 2018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국도는 1980년과 어떻게 다릅니까? 맞습니다. 우리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국도가 다양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1980년대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부산 직할시까지 연결된 고속국도가 주황 색깔 고속국도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을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부산 광역시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속국도가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차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이 발달하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이 재료들을 쉽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거, 오늘날, 철도, 고속국도 변화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1980년대엔 뭐가 발달했었죠? 그렇죠. 1980년대에는 고속국도보다 이렇게 철도가 더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고속국도가 철도보다 더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70쪽. 그럼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70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 발달 모습 살펴보면서 공업 지역 지도가 있을 거예요. 공업 중심지와 공업 지역, 주요 도시 이렇게 표시된 지도가 있는데 이 교통도와 비교해 봅시다. 자, 주요 항구의 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주요 항구의 위치가 이렇게 주요 공업 도시 위치에 이렇게 같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요 공업 지역과 주요 항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까닭 무엇일까요? 왜 가까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항구로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생활권은 통학, 통근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때 활동하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활권은 통학, 일상생활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만의 생활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권이 점점 옛날에 비해서 넓어졌는데 이렇게 넓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활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지도에서 봤듯이 교통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생활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어디 나가고 싶어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동차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동수단이 자전거, 그리고 버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요즘에는 집에 다 차가 있을 거예요. 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이동하고 싶은 곳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원료 운송 시간과 이렇게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발달로 변화된 모습, 뭐 지역 간의 연결이 더욱 원활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74쪽과 75쪽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6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쪽에는 우리 지연이의 일기가 있습니다. 자, 지연이의 일기를 읽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이는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읽어야 되죠? 자, 잠시 쌤이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의 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은 친척이 살고 있는 강릉에 다녀왔다. 부모님께서 옛날에는 버스나 승용차로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다니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고갯길이 미끄럽고 위험해서 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안에 갈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가셨다가 저녁에 비행기로 양양공항을 통해 강릉에 오셨다. 마치 평소처럼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았다. 이틀 동안 강릉에서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어제 인터넷에서 구매했던 물건이 택배로 집에 도착해 있었다. 배송 출발지가 부산이었는데 벌써 서울에 도착했다니 우리나라 교통이 정말 발달했다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다. 자, 그럼 지연이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자, 강릉에 가는 길에 지연이네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차를 타고 대관령 고개를 넘어 다니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연이네 가족이 강릉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그렇죠. 2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네 아버지는 제주도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양양공항을 통해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이의 일기에서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고속철도를 타고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하루 안에 전국 어디나 왕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택배로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통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모습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발달하면서 달라진 모습. 그렇죠.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이동이 편리해졌다는 것도, 전국이 도로나 철도 등으로 연결돼서 이동이 편리해졌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미래에는 교통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자,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그렇죠. 더 짧은 시간에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렇죠. 도 경계를 넘나들며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통발달의 모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고속국도보다 철도가 발달했으나, 오늘날에는 고속국도 노선 수가 증가했으며 고속철도가 새로 개통되었다. 자,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자, 또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넓어져 지역 간 거리가 점점 가깝게 느껴진다. 자,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교통의 발달로 우리나라 교통발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통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교통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잘 살펴보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